엄청 힘든데. 엄청 힘들 텐데 바로 하실 거면. 나이도 많으신데. 나이가 많으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네, 스컷이는 일단 벤지 오래된 스컷이는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얼굴로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스컷이는. 네, 옆에 지금 초급자 코트에서도 결승전인가요? 아, 결승전은 이쪽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아, 준결승전. 지금 그러면 여기 남자 레귤러 3, 4위전을 여기서 먼저 하게 되나요? 네, 결승전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기 3, 4위전은 옆 코트로 가서 하게 되고요. 여기 지금 좀 여기가 C코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결승전 위주로 네, 결승전 위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이거 중계하고 또 다음 중계 일정은 어떻게 되죠? 제가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 경기 끝나면 이제 거의 그 올해 경기는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봄 경기 지금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는 경남 스쿼시 선수권 대회에도 아마 지금 상의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김천 대회 또 할 거고 용인시 봄에 용인시 대회 또 어차피 할 거고요. 인천 대회 또 할 건데 나머지는 이제 고양시도 네, 김장철 선생님 고양시도 하고 맞아요. 싶으시다고 관심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저께 저하고 얘기했는데 네. 봄에 있는 경기 봄에 오픈 네. 경기 하잖아요. 네. 에이저그룹만 네. 그때 이거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아마 스폰도 네. 좀 많이 해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저기 대회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좋은 화질로 여기 장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지금 뭐 장비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 고양시는 앞에 카메라를 놓을 수 있는 데도 있죠? 네 고양시는 여건이 훨씬 좋죠. 이거보다는 위에 2층에서 찍어도 좋고요. 2층에서 그렇죠? 줌으로 찍어도 좋고 맞아요. 뭐 밖에가 조금 넓을수록 이걸 찍기가 좋죠. 근데 밖에 대기 공간이 작으면 맞아요. 카메라 설치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우리 코리아 스쿼시 TV 유튜브에 코리아 스쿼시 TV 이렇게 치면 그 사이트 설명이 나와 있고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네,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거기 그 동영상이 지금 용인시 대회께 올라가 있는데 그룹별로 A그룹 또 B그룹 또 E그룹 이렇게는 지금 그룹별로 올라가 있고요. 결승전이 상단에 위치하게 되니까 본인 경기들도 한번 보시고 새내기 결승 저희가 3, 4위전이 단세트라서 얼른 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결승전이 뭐뭐 남았지? 마스터하고 레귤러. 마스터 레귤러? 레귤러는 이제 절로 보내고 여기 3, 4위전이 마스터를 결승전을 여기서 하는 게 좋지. 시간이 길어질까 봐 3시 1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승하게? 그래 얼마 차이 안 나. 그래 그러면 주시반은 너무했다. 빨리 끝나. 김병문 사장님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사장님 그냥 빨리 쉬고 싶어가지고.